웹스퀘어 퀵가이드입니다. 셀렉트박스의 레이블 위스 오토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선택 항목의 레이블 길이에 따라 셀렉트박스의 너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 위스 오토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박스입니다. 스타일에서 지정한 너비는 220px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셀렉트박스는 데이터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인의 헤드 탭에서 데이터리스트 1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를 추가하십시오. 데이터를 추가하되 레이블 값을 아주 길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셀렉트박스를 클릭하면 셀렉트박스의 너비와 선택 항목 목록의 너비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렉트박스의 레이블 위스 오토 속성을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가장 긴 레이블 길이에 따라 셀렉트박스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